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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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 뒤 안 돌아볼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 잘생겼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Designer's Curse라는 게임입니다. 무려 15살짜리 아이가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무료인 거 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린아이가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 보여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오, 마우스 컨트롤이 되잖아? 어? 잠깐만, 헤드가 지원이 되는구나. 힌트! 좌클릭을 눌러서 오브젝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목표가 뭐야? 와, 쉬프트를 누르면 막 미친듯이 달리네. 이동, 기본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군요. 큐와 E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Q와 E로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사는 게임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말 고개를 이렇게 하고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통 이거 잘 모르는 시스템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러고 하거든? 화면 움직이는 게 그냥 이렇게 꺾이기만 하거든요? 아, 그런 거 진짜 스트레스 대박 많이 받는데. 뭐야, 문이 열려? 안 열리네? 잠겨있어. 번호로. 이건 아예 닫혀있고. 체력이 있어? 아니 왜 자꾸 다쳐?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볼 수 있네? 셀프 노트, 노트북. Write notes here. 울랄라. 점프. 3142-16893. 비밀번호 긴 거 봐. 와, 얻은 거는 내가 직접 적어야 되네. 3142-16893.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어줄 거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3 1 4 2 1 6 8 9 3 문 열기 전에 조금만 더 둘러보자. 13개가 필요해요. 기분 나빠, 사진들 다. 13 막 이런 데 다 찾아봐야 되나?
상호작용은 되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을 정도의 서랍들이거든. 아무것도 없군요. 탁자 위에 열쇠인 줄? 탁자 위에 열쇠 맞아요. 일부러 안 먹고 있었어요. 먹으면 무슨 일 날까봐. 열었고. 난 건너편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종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가려놨네. 왜 그랬을까? 플래시라이트 이런 거 없어? 너무 어두운데? 문 닫혔어? 감시 카메라가 있어. 막혀있네요. 문이. 어! 이 장면 거긴데? 미리 보기 영상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면 쿵쾅 거린다고 저 문이. 그리고 괴물이 쫓아오기 시작할 텐데. 노트에 추가됐다고? Find a way out. 탈출할 곳을 찾으세요. 오케이. 그래. 시간이 없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 숨을 수 있는 건가? 어? 야, 제대로 닫혀봐. 침착하게 닫고. 이 괴물 디자인이 엄청 소름끼치게 생겼어요. 나 이거 그냥 이렇게 몸으로 밀면 열리거든? 일일이 컨트롤 해야 되는 게 좀 말도 안 되게 힘들긴 한데. 문이 안 열려. 몸으로 밀어야 되나? 이 문이 안 열리는데? 제가 무슨 문으로 가야 되나봐. 다시 오네? 망했고. 아니,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어? 야, 아니, 침착하게 문을 닫... 어? 어그로가 풀리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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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지. 뛰어도 발자국 소리 이런 시스템이 없나봐. 컨트롤 룸 릴리지. 이 방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 왜 자꾸 내 주변만 서성거려? 짜증나게. 좀 딴 데 가봐! 이거 약간 AI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이 문이 벽판정이어서 날 인지 못하나봐. 어! 아 놀라라. 문이 열려? 포레버. 아 됐다. 닫았어. 어 놀라라. 잠겨있고 여기 또 피칠갑이 돼있고 칼이다. 맞짱 떠. 맞짱 떠. 엉덩이. 어떡하지? 잠깐만 읽어볼까? 지금 열쇠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적혀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완벽하게 해석을 안 했거든? 캐빈에 뒤에 열쇠가 있다고? 편지 다 읽어봐야 되는 게 좀 귀찮네. 내려. 이걸 15짜리 꼬마애가 만들었다고? 오 약간 암네시아 느낌 나는데? 주먹이 여기 점프가 없네? 어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내게 불러. 열쇠가 있어야 여긴 열쇠 있고. 올드 셀러 게임 아주 좋아요. 나 이 게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단점이 딱 하나가 있거든? 최적화가 안 돼 있어. 지금 상당히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지금 싱싱 돌아가고 있어요. 에? 아, 물론 뭐야. 15살짜리 아이가 최적화까지 하면은 그건 미친 거고. 뒤에서 뭐가 쫓아오고 있는데? 무서워! 아, 발소리 들었어요? 자, 이제 열쇠를 얻었으니까 아까 잠겨져 있던 문이 있어. 거길 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젊은 친구가 와, 아, 개 깜짝 놀랐네. 개 무섭게 생겼어. 뭐야, 이게 C요? 위가 C고 아래가 O야. 어두워. 랜턴. F키. 인벤토리의 오일 레벨이 지금 실시간으로 줄고 있잖아. A1 COA1 시야가 이제 밝힐 수 있지만 램프가 제한이 있네요. 아 오반데. 아 오반게리온 BQ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기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DE 잠겨있어.
뭐뭐뭐뭐뭐뭐뭐뭐? 아래쪽만 보면은 0192야? 아 ABCD 순서대로 1902야 1902 시야가 보이긴 보이네 어두워져도 1902 열렸어? 오 어야 이 퍼즐 이 정리를 해서 보니까 또 보이네 이게 또 재밌구먼 그럴까? 어 이번엔 오일을 많이 주네? 오일 두 개를 기본으로 주네요 2키를 사용해서 채울 수 있고 뭐야 이거? 오! 오! 테스팅 에리아 빌로우? 내려가보자 아니 내려가는 속도 싫어해요? 좀 내려가 임마 테스팅 룸 오더 오일 빌로우 어플라이 코버너 물건을 여기에다가 놔두고 가야돼? 무슨 얘기지? 어! 놀래라 씨 분위기가 너무 안좋은걸?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야 잠겨있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이씨앗! 살라라 뒤에 뭐가 쫓아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쫓아와요 여러분? 난 뒤 안 돌아볼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떡하지 근데? 문 안 열려 안 열린다 하고 아! 잘생겼어 Stay hidden 스페이스 누르면 제시도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 길을 모르겠네. 아, 어떡할까요? 아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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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저기 뭐가 있네. 저기 아마 열쇠가 있을 거야. 석상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고 여기 희마리가 없어 그렇지 어그로가 되게 금방 풀려 그니까 시야만 안 닿으면 어그로가 풀리거든? 나쁘지 않아서 안 집어줘 집었다 유리로 막혀있어서 가지지가 않네요 왜 어떻게 들어가지? 물건 같은 거 가져와서 던져야 되나? 아 여기 문이 있구나 나 왜 이렇게 야만적일까? 어?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을 유리창이 있다고 그걸 다 부술라 그러네 길만 아직 여유가 좀 있네 어? 어? 어떡하지? 아!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팠어 이 방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좀 아! 저기 옷장이 있네! 옷장에서 여기 완전 막다른 길이고 옷장을 들어가서 숨어야 되네 나 닮았네
꽉 닫아야 되는데 문이 잘 안 닫히네. 컨트롤이 열을 나 있는데 아직도 앞에 있네. 아, 문을 부셔놨네. 사라졌다. 오, 여기가 열리네요. 와, 아, 되게 단순한 기법이기는 한데 재밌네. 아, 끝났다! 무료 값어치는 충분히 한, 그리고 15살인 거 감안하면 진짜 갓겜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잘 만들었네. 막 쓸데없는 갑툭튀 이런 거보다, 아, 훨씬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 브금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중에 공포게임 만들면 아주 기절하겠네. 챕터 1이니까 나중에 더 나올까요? 글쎄, 만든 사람 마음이겠지? 또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해보고 싶네. 오! 트위터에 챕터 2가 업데이트 된다고 나와있네. 클로즈 베타 버전으로. 자, 더 디자이너스 컷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저주? 디자이너는 아마 제작진이지 않을까. 제작진의 저주. 재밌게 잘 해봤네요. 하, 어린 나이에 이 정도라니.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분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